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하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다시 방출돼요. 그런데 이때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을 온실가스가 붙잡고 있게 됩니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15도, 온실가스가 거의 없는 화성의 대기 온도는 약 영하 60도, 온실가스로 꽉 찬 금성의 대기 온도는 무려 470도가 넘습니다. 지구에는 그동안 생명체가 살기 좋은 농도의 온실가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온실가스가 많아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선정한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6개예요. 그 중에서도 전체 온실가스 90% 이상은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해양대기국은 하와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가 지구 역사상 무려 410만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1ppm,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에는 280ppm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빠르게 상승했네요. 그레고리 존스는 현재 지구에 갇힌 열에너지의 양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1초에 4번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다고 했죠.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태양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가 예상보다 빨리 데워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실효과는 커지고 지구는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사바나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온실효과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고 싶어서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일반 공기를 넣은 유리병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유리병 두 개를 준비할게요. 아!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베이킹소다를 넣고 식초를 부으면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성냥에 불을 붙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유리병에선 불이 꺼져버리거든요. 자, 이제 지구에 태양을 비춰볼게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1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공기로 가득 찬 유리병은 43.8도,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유리병은 45.7도까지 올라갔네요. 1시간 만에 두 유리병의 온도차는 1.9도. 산업화 이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지구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기후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으면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펼쳐진다면서요. 이미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가 올라버렸으니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잠깐, 1.5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의 의미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고작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1도가 이제 상승이 됐는데 1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그 온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도라고 하는 거기에 왜 우리는 위험성을 느껴야 되냐면 지난 한 100만 년 동안에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이건 자연 스스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1000년에 1도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우리는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승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나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크기 1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1도 안에 있는 이 변화의 속도가 자연의 속도에서 변화되는 것보다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에 한번 발생할 날씨 뭐 이러한 기사를 갖다 우리가 지금 매년 읽고 있어요. 100년에 한번 읽어야지 정상인데 그만큼 지금 극단적인 날씨는 고작 1도밖에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지게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럼 기근이 일어나고 생물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 있는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서 못 쓰게 되고 현재 배출량을 줄이지 않게 되면 금세기 안에 산호는 완전 전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호가 없어진다. 산호초에서 지금 작은 그러한 물고기들의 전 세계 물고기의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호초가 없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또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도 이상 높아진 지구로 인해 벌써부터 전 세계 곳곳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이 되고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들은 우리의 일상이 될 거예요. The month of March was the hottest March on record in India. The highest ever temperature recorded goes beyond 50 degrees Celsius. However, what is very stark about this year's heat wave is the fact that it came really early because heat waves in India are generally known. We are not strangers to heat waves. India is a warm country. Heat waves are common, but they generally happen in the months of May and June. But this year we had like unprecedented heat wave in the month of March and April also. And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it is that, you know, a lot, huge spatial extent. So not just the heat wave hotspots, but there was a large spatial extent of the country which was reeling under the heat wave. गर्मी जो है बहुत गर्मी है हमारे पास नहीं को लाइट है नहीं को सोलर पंखा है कोई चीज नहीं है माने हमारे पास ना इन तीन चार दिनों में बहुत ज्यादा गर्मी है जैसे जमीन पे पैर रखते तो गर्म हवा लगती है कती So it has cascading effects that will trickle down different strata. Another example I can give you is if you have a lot of coastal flooding, loss of land because of sea level rise, there will be refugee crisis. And we are seeing all of that, you know, in Europe. So these are not localized problems. It might not be today, but tomorrow it's going to knock at everyone's door. So I don't think it's something which the world can ignore anymore. 지구 온도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8년. 이상기후는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